우리 어머니의 사주를 놓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제거그 생년월일 아세요? 아니요, 그냥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렇게 하세요? 전 신점이라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엄마 다리 밑으로 나온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고 엄마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는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원래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주는 자손이 넷이라 그래요. 원래는 넷. 원래는 넷이에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하나는 엄마가 알게 모르게 가슴에 묻던, 어떻게 보면은 빛을 보지 못한 자손이 하나는 있어야 되고, 지금 눈 뜨고 있는 자손이 엄마가 셋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셋. 아들 셋.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웃긴 게 첫째가 지금 몇 살, 몇 년생이죠? 11년생? 12살. 둘째는요? 14년생. 9살. 막내는요? 16년생. 16년생? 7살. 어머니, 근데 형제가 이렇게 쭈루룩 있잖아요. 그럼 한국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남, 차남, 삼남이잖아요. 근데, 첫째는 첫째 구실 못하고, 둘째가 첫째 구실 하려고 그러고, 셋째가 왕이 되려 그래요. 그게 쟤한테 보여요? 네. 그죠?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요. 손님들이 놀래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남의 직함을 달고 나오기는 했다만 의외로 응석바지의 기질이 있고 또 자기 고집과 곤조는 있으나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이 뒷심이 조금은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남보다는 그래도 아들이기는 하지만 엄마한테 딸처럼 애살도 있어야 되는 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이과 기질이 많고 어떻게 보면 예체능 계열로 조금은 풀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감수성 또한 같이 갖고 있는 자손이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 아이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얘가 좀 약한 게 아니라 조금 체질적으로 그렇게 안 커요. 평년 좀 키가 작은데 아빠가 이제 늦게 컸다고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 문제는 없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빼빼하고 예민해서 그죠. 많이 먹어 살이 안 찌는 타입인데 스포츠를 좋아해요. 한때는 자기 사커 플레이 손흥민이 되겠다 했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 그건 너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했는데 미국 와서 이제 골프를 막 골프를 하겠다 했는데 뒷심이 없어. 그 그런 것처럼 좀 하다가 체력이 좀안 받쳐져요. 맞아요. 뭘 열심히 잘해? 사커도 되게 예민하고 잘하긴 한데 체력이 우선 받쳐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분 뛰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잘하긴 해. 날카롭게 슛은 잘 날리긴 해도 좀안 받. 내가 봤을 때 아닌데 이런 생각에 조금 힘들어요. 큰애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명을 사서 나온 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겉은 남자일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딸처럼 길러야 되는 자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아이는 예체능 계열이 뛰어나고 의외로 감수성 또한 풍부하고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과로 풀어가야 되는 아이의 사주예요. 근데 운동선수로 키우는, 깜짝이야. 운동선수로 키우면은 좋기는 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해 운동을 하려고 아싸리 뭐하니 우리나라는 내가 학원 차려줘야 되는데 약간 그래서 일체능은 제가 남편이나 저나 그거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라고 서로 부모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는 운동으로 빼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 필드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필드 뒤에 조력자로 이름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도 잘하고 하니까 스포츠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 했는데,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게 우선은 기본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 한때 공부를 별로 안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아이는 코치나 감독 이런 걸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분석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 되게 잘 봐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걸 하면 대체로 이렇게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독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잘 어머니. 모르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필드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생으로서 이름이 나시는 분들의 사주가 또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그 뒤에 조력자로서 빛을 발할 사주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뒷심이 좀 약해요. 그러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조금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끈기, 깡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할때 힘들어 갖고.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래서 얘를 뭘 하게 할까 해서 우선은 이제 기본 공부를 하자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뭔가 말 나오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지 없어요. 잠시만요.